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상가 앞 유리가 커다란 금이 간 채 깨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진 유리 조각으로 난장판이 된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차장.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진으로 상가를 들이받는 이 승용차. 동승자로 보이는 남성은 태연하게 화장실까지 이용하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5,000원어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 40대 남성은 이곳에서 구운 달걀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뒤 열흘간 굶다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배경이 알려지면서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리기도 한 남성. 그런데 최근 이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고 있었고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남성은 폭행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비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경찰은 남성의 다른 범행들을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6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앞서 철도 경찰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여성을 때린 30대 남성이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6명이라고요? 예, 이 6명 중에 4명은 여성이고요. 2명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역에서 이 묻지마 폭행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뭐 비슷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이웃집 여성을 폭행한 적도 있었고요. 또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다가가서 폭행하고 침을 뱉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6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부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다는 건 우리 사건반장에서도 다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던 것은 법원에서 처음에 이 남성이 집에서 있는 것을 경찰에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긴급 체포할 상황이었고 영장을 봐서 체포해도 충분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 자체가 위법하니까 체포가 위법하면 구속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됐고 다시 보강서를 통해서 영장을 시청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일단은 이 뭐 어머니가 이 남성을 지방으로 데려가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또 입원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하고 일단은 증거 모두 다 확보가 됐고요. 또 어머니가 관리해서 병원에 뭐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면 도주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는데 일단은 추가 피해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영장이 발부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5,000원어치를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져서 이른바 이 남성이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범행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라고 답을 했다고요. 지금 5,000원어치 달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에 300원씩 파는 이 고시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걀이라고 해요. 5,000원어치면 18개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굶었답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상 굶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입건되고 나서 담당 경찰이 짬뽕을 시켜줬는데 이 짬뽕도 뭐 열흘 만에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이렇게 범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범죄에 또 연루가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또 연루가 돼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런 절도 행각이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이 됐고 결국 재판 과정 끝에 징역 1년 6개월을 이 검찰에서 구형한 상태입니다.